광양 씨가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선심성 예산 수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 씨가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씨는 현역 시의원들의 각 지역구별 수건사업의 추진사업비, 이른바 쪽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 이번 의회 임시회에 포괄사업비 24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각 시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역별 수건사업 리스트를 2억 원 안팎 규모로 제출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광양시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2만 6천여 명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생활비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260억 원의 예산을 세워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예산안 수립 배경에 대해 지난 2년여 기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교육 재난의 수준이라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제 안 될 건 없지만 이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취지에 부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지원을 마냥 그 선거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뒤로 연장할 명분도 없고요. 하지만 이를 두고 초선에 도전하는 광양시의원 예비 후보들은 정연복 시장이 퇴임을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형평성을 잃고 선심성 추경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40억만 보태면 300억 정도면 광양시민 전체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정책을 써야지만 이 골고루 가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계층에서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전화가 많이 오고 또 그것이 형평성이 어긋났다. 특히 광양시가 현역 의원들의 선거를 노골적으로 돕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건 사업을 통과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또 선거에 홍보하는 행위는 노골적인 매표행위 아니냐, 민주당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건 전형적인 구태정치다. 지역에서는 광양시가 논란을 자초한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광양시가 번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어린이 보육재단 출연금 예산 수립을 염두에 두고 의회 내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광양시는 현재 개회 중인 광양시의회 임시회 어린이 보육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정 시장이 퇴임 이후를 고려한 숨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 광양시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정의 배경을 두고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석연치 않은 뒷말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